1 제주도를 달려! 베이스 캠프는 제주에서 약 배로 10분 거리인 우도라는 섬에 사실 가려고 했어요. 예? 지금 제주도에 풍랑주의보가 지금 내려져서 몸에 풍랑주의보 하나 둘 셋 와! 심적으로도 지치기 시작했어. 네, 너무 좋다며, 승기야. 네? 아니지, 저런 말들이 이제 또 적어도 권력형 자만에서 나오는 말이라니까. 이제 당신이 그러시라 하면 나는 1박 2일을 이제 그냥 그만두겠습니다. 지치기 시작하면 나는 안 하겠다. 아, 왜 그렇게 다 해석을 해서 받아들이지? 왜 나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느냐, 저. 그때는 그냥 불만 토로하는 거 아니야. 이제 심적으로 지치기 시작했다. 이 뜻이 뭐니? 왜 이렇게 날 지치면 만드냐? 지치면 나 그만둘 거다. 야,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야. 말을 함부로 해놓은 거야, 애한테. 생기 처음엔 안 그랬단 말이야. 그 처음이지, 애가 지금 떴는데, 형. 그 처음이지, 애가 지금 떴는데, 형. 맞네. 미안하다. 아, 왜 그러세요? 미안하다. 아, 왜 그러세요? 진짜 미안하다.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아유, 왜 그러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유, 왜 그러세요? 아, 그만두지 마, 진짜. 아, 안 그만두세요. 아유, 끝까지 듣게, 끝까지 듣게. 내 무릎 꿇잖아. 아, 안 그래요. 아, 진짜 미안하다, 진짜. 아, 왜 그러세요? 아, 그냥 넘버트레 할 거야. 아니, 끝까지 듣게요. 1박 2일 앞에 이승기 1박 2일 붙이면은 좀 괜찮겠지? 어? 그저 그걸 붙여주실 만한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어? 그걸 붙여주실 만한 권한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주 미안해. 왜 말도 안 되는데 무릎을 꿇어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데 무조건 무릎 꿇어. 아 왜 그러세요? 그 하나도 없는데 너무 까불었다 나. 아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하다. 내가 권한도 없는데. 네. 괜히 내 마음대로 그렇게 권한을 본다.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진짜 미안하다 승기야. 어? 와 진웅 형 아니 회장 부회장 같아요. 아 내가 아니야. 아 부회장이잖아요. 안 그래 승기야. 너 무릎 아 너 무릎. 들어. 아 진짜. 들어. 빨리. 아 내가 어떻게 너의 안티가 될 수 있니 승기야? 아니야 승기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승기야. 승기야! 형! 그러지 마, 자꾸 승기한테! 나는 그렇지만 지훈이는 널 진짜 좋아해. 그래, 승기야. 내가 어떻게... 너 가요계 선배잖니. 그래, 승기야. 야, 인기가 다니? 인기가 좋으면 다야? 네 지능 형으로 다 자지우지하면 되잖아. 다 컨트롤하잖아, 네가. 그래, 승기야. 실제 주인이잖니, 네가. 우도 네가 가지면 가고, 네가 가 있으면 안 가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로 다 알고 얘기하는 거잖아. 네 마음에 달려있는 거 알아. 야. 제작진 다 이미 네 눈치 보러 말잖아. 이제 야, 승기야 네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이거 넘어가겠다. 야, 승기야 네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 이거 넘어가겠다. 우도 갈 거지 안 갈 거지? 우도 가요 우도 가. 우도 가.
누나도 가요. 누나도 가. 누나도 가. 아니 나는 진짜 솔직히 가기 싫은데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형 가야 돼요. 무조건 가야 돼요. 알았어. 동동 형. 야 갈게. MBC 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근데 전화 한 통. 진짜. MBC 전화 그럼 얘기 들어가면 안 돼. 일산으로 이사했어. 어. 내 허락도 안 받고 이제 이사로. 잠깐만. 아 정신을 자꾸 놓게 되네. 이런 얘기. 아 근데 1박 2일이 너 없으면 안 되는 줄 언제부터 알았니? 저 없으면요? 너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 들어올 때부터 알았죠. 이제 그 길로 가는구나 우리 승기가. 안 되잖아. 승기 저 자세도 좋잖아요. 좋아요. 그럼 방송 돌아가겠어요? 아니 저 없으면 어디 방송 10분이나 나가겠어요? 햇빛 선생님 내려야지 뭐. 만약에 여기서 바다가 더 심하게 치면 우도에서 제주도로 나올 수 있는 배를 끊어진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지금 우도로 가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우리가 같이 가고 계신 우리 군인 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예, 관광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1박 2일이 제주도에 와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우도를 가고 있는데요. 우도에 가게 되면 비바람이 굉장히 불어질 겁니다. 바람이 말이죠. 그러면 이 엄청난 이 불리한 환경 속에서 바람과 맞싸우면서 그냥 야생이라는 면모에 수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제주도에서 완성도도 부은 그런 노랑을 감미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들을 수 있는 방송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좋을까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1번이요. 완성도를 완성도가 있든 말든 그냥 너희도 고생해라. 대단한 꼬라지를 못 먹인다. 예, 감사합니다. 예. 누가 들어도 2번인데. 아, 저지 좋아. 저지 좋아.
야채는 강호동이가 우리 강아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네가 무슨 주제로 네가 질문을 하냐? 닭채라고 나 먹고 다니라. 어? 국도에 가서 소 돼지가 만나서 실컷 바라봐주면서 고생해봐라. 그런 말씀인데요. 이거 우리 1박 2일의 상지 이승기 1박 2일의 시청률 보증수표 KBS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소개합니다. 황제 이승기! 소개합니다. 황제 이승기! 자, 직접 이승기 씨가 질문하면 2번 답이 나올 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똑같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세요. 1번 우리가 그냥 가서 고생하고 그냥 그림 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고생만 죽어라고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아니면 2번 재밌는 고생도 하는데 고생 플러스 우도라는 좋은 환경을 또 보여드리기 위해서 안에 들어가서 좋은 먹거리, 좋은 풍경 뭐 그런 걸 다 보여드리는 게 좋을까요?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하나 1번이 좋을까요? 2번이 좋을까요? 하나 지가 그 섬인 백사라 해가지고 이게 그 모래사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저 뭐죠 산호 가로 산호차 그래서 산호. 그게 제주도인데 사이판 해변 있잖아요. 우와 진짜요? 예, 사이판 해변하고 똑같이 생긴 데가지고 뭐 섬인 백사라고 유명하대요. 일단 거기부터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바다 색깔이 진짜 에메랄드빛. 우와 저기네.
자, 1등! 예, 체력 1등 경기에서 일단 1등 되는 거예요. 몇 바퀴 도는 건데요? 그건 정하면 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우리가 선배백사에 왔기 때문에 별사장을 내려가 봅시다. 어. 야, 되겠는데 지금 점점 밀려와. 야, 이거 좀 바꿔. 벤츠. 와, 이봐봐. 일단 또 1박 2일 왔다는 거야. 왔어. 왔다. 왔다. 들렸어, 바다가. 와, 장난 아니다. 뭐가 됐다, 형? 어? 두 명 하죠, 두 명. 저쪽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쪽에서? 그러면 먹불먹이야! 물전사 적을 먹느냐! 이길 먹느냐 둘 중 하나! 어? 떡밥을 먹는 사람도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겠습니다. 한 장만 좀. 저쪽에 패스.
두 사람은 이게 뭐야? 야, 왜? 난 여기자 아니야. 난 여기자 아니야. 아니 왜 그래요? 야, 이 순간은 무너졌어, 박빈. 야, 왜 이냐? 오, 저. 깃발을. 어디? 대두섭이야. 대두섭이야. 야, 진짜 독한 애다 얘. 너 물에 왜 뛰어들어간 건데? 물에 왜 뛰어들어간 거야? 야, 얘. 자. 아, 일단. 두 사람이. 나 진짜 깊이 꽂았어. 두 사람이. 깃발을 꽂았는데도 불구하고 깃발이 떠내려왔기 때문에. 너는 무효래, 무효. 예. 무효와 되고요. 여섯 명이 다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진짜 난 것 같다. 진짜 난 것 같다. 아, 이렇게 욕 한번 해야 되나? 괜찮아, 뭐. 이건 정말 라스베가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스베가스요? 정말 라스베가스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이거 끌어줘. 야, 승희야, 너 왜 들어갔어, 근데? 형이 너 놀랬지, 솔직히. 나 놀랬어. 야, 거기 빨리. 얘는 뜨거운 물에 샤워할 수 있게. 옷부터 좀 갈아입자, 옷부터. 이거 옷 안 입을게. 뭐야, 넌 들어가라고 그런 거 아니냐? 들어가려면 뭐 분위기 잡혔으면 들어갔을 거야. 얘야, 까나비도 먹는 애인데 그런 쪽으로 얘는 확 하는 애지. 너가 안 하는 애지. 형은 해? 네. 형은 해? 에이, 그럼 상황이 되면 왜 안 하냐. 아이, 진짜로? 그럼. 형, 나 김치랑 나랑 할까? 너 할 수 있어? 나 해. 김치 해? 해? 형 할래요? 해? 안 해. 안 해? 그거 뭐 담배 해. 우주아버지예요. 우주아버지예요. 근데 나랑 아, 해? 안 해, 근데? 아니, 이런 걸 왜 안 해? 내가 언제 안 하나? 해? 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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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까? 카메라 한 대 들고? 아유, 왜 이래. 안 갈 거지? 안 되지. 너 진짜 들어가? 어. 난 철부지야, 형. 그러니까 두 사람 중에 이긴 사람 한 사람. 재능 씨 사건 줄게. 아니, 재능 씨 말고 모든 게임 다 빼주기. 보면 권한도 없는데 콜! 깊이 뽑고 나가면 돼! 오늘 듣고 시대해주기! 콜! 콜! 얘 왜 이래? 나가면 또 갑자기! 콜! 아니 보면은 권한도 없어. 우리랑 똑같은 그 존재인데 앞해주기 뭐 하는 거 맞죠? 감독님! 네. 두 사람이 깃발구기를 한번 해보시대요. 예? 그렇지. 자존심 붙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머리 꽂아놓은 사람 오늘 모든 게임에서 빼주기. 시계 해주기. 아, 나 진짜. 너 나 맞아, 나? 나야? 왜? 뻑. 진짜. 지원이가 한다고요? 얘가 한대, 얘가. 아, 형이랑. 얘가 지금 나한테 하자 그러는 거야. 미쳤어, 얘. 저희가 뭐. 도와줘. 아유, 나 진짜 얘 때문에 미치겠어. 왜? 에이, 안 되잖아.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그래. 뭘 그런 걸 자꾸만. 인정해요, 그럼 이것만. 인정하면 넘어가잖아. 뭘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거다. 아, 뭐 사자가 잘 생겼는데 왜 그러세요? 주랑말 같이. 잠자는 주랑말이야. 잠자는 사자래. 야, 니네 둘다 따라가. 지금이라도? 네? 지금이라도 자신 없어요? 아니, 너무 나는 이런 거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김 씨한테 이길 자신 없냐고요? 왜 없어요? 언제 오라도 이길 자신 있어요? 아, 내 천하의 바보 얘한테 설마 내가 알잖아요. 내가 무슨 천하의 바보예요? IQ 160이 바보예요? IQ 160이 바보예요? 아, 이게
160이라는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거 아니라는 증거도 없잖아요. 지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당장? 아니 보여줄 수는 있는데 지금 보여줄 수는 없지만 자 일단은 김씨한테 160이 아니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김씨한테 이긴다. 그럼요. 무조건. 그럼요. 저는 어쨌든 이긴다. 저는 비교 대상이 안 된다. 파도 서퍼예요. 서퍼. 서퍼 출신이에요. 서퍼. 서핑을 탔다고요? 그럼요. 야, 운동 10년, 운동 10년. 고, 고. 운동이랑 파도랑은 틀려요. 야. 아, 왜 갑자기 왜 날 갖고 먹었어? 미치겠네. 아까 김치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내가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아, 여기요. 미치겠네. 아, 네가 더하고 봐. 아직 스파크 힘인데. 운동, 운동. 몸풀기, 몸풀기. 하나, 둘, 셋, 넷. 어, 스트레칭, 스트레칭.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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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좀만 참아. 안 돼.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서로 원인 제공을 했다. 아니, 왜 가만히 있는 나를? 가만히 있는데 얘가 하자 그러는 거야. 지금 이제 양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야, 너 너무 의지가 강하다. 어디까지 가실 계획입니까? 저 시커먼 데까지. 데까지. 아이고, 아주 시커먼 데. 시커먼 데까지 가십니까? 어디까지 가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그냥 제주까지 갈래. 제주. 제주까지 가서 모든 나무 모든 게임을 빠지고 싶다. 아, 자, 이게 꽂혀지지가 않으니까. 예. 카운트를 세주세요. 도리니 더 기쁜 대상 하나 둘 세 다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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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울어? 하실 때 얘네들 형 미치여 울어. 아직 도리니 잘생겼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어. 포기. 형님도 포기해. 포기는 왜 해요? 그거 왜 시작도 안 했지? 왜 나야 왜? 왜? 3 2 KBS KBS K